나는 내 친구가 부러웠던 적이 있다. 내 친구가 부러웠던 적이 있다. 당연히 있지. 있겠지. 저기 되게 오래 걸린다. 아, 하나, 둘, 셋 해드려야 돼요, 선배. 하나, 둘, 셋. 아, 있네. 다 있네. 부러웠던 적은 있네. 아, 이런 훈훈한 얘기는 다 안 해. 현주 씨부터 들어올까요? 언제 부러우셨나요, 안정환 씨가? 다 부러울 것 같은데. 어? 네가 왜 그걸 걱정 자꾸. 아니, 저는 뭐 워낙 친하니까 별 생각 없다가 무심코 있다가 딱 봤는데 너무 잘생겨 보일 때가 있어. 맨날 보는 얼굴이라서 특별히 그런 게 없다가 그때 보면은 근데 선생님 진짜 잘생겼었어. 맞아. 특별한 노력 없이 저걸 얻은 건데 태어나 보니까 안정환이야. 그거는 사실 좀 부럽더라고. 이해가 간다. 아니, 옆에서 딱 봤을 때 어? 진짜 못생겼다 이런 생각 들은 적 있어? 어? 진짜 못생겼다 이런 생각 들은 적 있어? 내가 지상렬 형 보고 깜짝 놀랐지. 어? 형 진짜 못생겼다. 뒷다니까? 그럼 너도 약간 동안이가 가끔 아니 나 그런 적 없어. 아 그런 적 없어. 아, 너 웃지마. 저도 웃지 마. 권리가 있죠. 너무 웃긴데요? 정환 씨는? 아 저는 이제 뮤지컬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. 나도 이 정도만 컸으면 아 됐다. 나 좋지 않았을까. 근데 멋있는 거야. 아니 근데 있으니까. 키만 원하는 거야? 아니면 근데 좀 아니 그러니까 아니, 지금 말고 배웠다. 지금 말고 선수 때는 얘가 되게 얄쌍했거든. 알지. 그때 몸이 되게 부러웠어. 처음 봤어. 현주 형 몸에 안정한 얼굴이면 뭐 아이 끝났지 그럼. 난 대희 형은 부러운 거는 뭐 전체적으로 난 다 부러워 사실 대희 형은 생각보다. 생각보다? 아니 생각보다 가진 게 많아. 정말 가진 게 많아. 그리고 희한하게 결혼하자마자 사람이 별로 안 부러웠는데 부럽게 바뀌었어. 짠돌이었는데 결혼하고 갑자기 돈 쓰기 시작하고. 근데 보통 사람이 총각 때 돈 관리하는 거 팡팡 쓰다가 결혼하면은 돈을 안 쓰는데 반대로 하죠. 반대로 됐어, 희한하게. 근데 왜 그러냐면 와이프가 형수님도 그걸 되게 싫어했나 보다, 형 짠돌. 데이트할 때 엄청 데이트할 때. 그렇구나. 그래서 와이프가 결혼하고 제발 그따위로 좀 쿠션 안 틀리고 정확히 지경선 형수님께서 그렇게 한 2박 3일 혼나고 금방 변한 거지. 완전히 달라졌어. 한 방에 고쳐져. 그럼 요새 또 이제 여유가 있으시잖아, 꼰대이님이. 지금 개콘에서 쉬는 후배들 막 데려다 다 챙겨. 그런 건 준호 형이 진짜 좋아하는 건데. 형 준호 형 얼마 전에 형 기사 떴더래. 형 김준호 미담이라고. 아니 그거를 누가 형 기사 봤는데 정말. 갑자기 안경 왜 벗어? 형 기사 봤는데 나는 맨 처음에 막 읽어보다가 내가 목포에서 누구 구해준 적 있나? 사진 찍어줬다길래 이게 기사가 난리야 했는데 그게 힘이 많이 됐대. 형? 그분한테는 진짜 그게 컸나 봐요. 그 막 쓰진 거 잠깐 봤는데. 끝났어. 감동적인 마무리. 깔끔하네. 감동적인 마무리. 너무 훈훈해가지고요. 깔끔하네.